위장운동 촉진제를 복용 중이시네요. 여러 종류의 약 중에서 메토클로프라마이드 성분의 약을 처방받으셨는데요. 약 먹고 많이 좋아지셨을까요? 메스꺼움이나 구토증에 소화기 문제가 있거나 암에 대한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로 오는 구역이나 구토 증상을 예방하는 좋은 약입니다. 하지만 약효가 좋다고 해도 부작용이 많아 약나르 거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드시는 동안 꼭 알아야 할 리터러시가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구토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으로 구토를 하라는 신호가 오면 구토를 하게 됩니다. 위장운동 촉진제인 메토클로프라마이드는 뇌에 전달되는 구토 신호를 차단해서 메스꺼움과 구토를 멈추는 데 도움이 되는 약물입니다. 약을 복용하고 나면 보통 30분에서 60분 후부터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일반적으로 편두통 등의 이유로 구토 증상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에만 복용하고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요법 후에 오는 메스꺼움이나 구토를 예방하기 위해 복용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좀 더 오래 복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약은 꼭 식전에 복용해야 하며 복용 중에 음주를 피해야 하는데요. 어지럽거나 졸리는 부작용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약의 가장 일반적인 부작용은 졸음과 피곤함입니다. 때문에 복용 중에 운전이나 집중력을 요하는 일은 피하는 게 좋고 만약 피곤한 증상이 계속 악화되거나 며칠 이상 지속되면 주치 선생님과 상의하는 게 좋습니다. 메토클로프라마이드 성분의 약을 복용하고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하지만 과거 우울증에 병력이 없는 환자에게도 우울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울한 기분이 지속된다면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메토클로프라마이드 복용 시 용량 조절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요. 첫째, 65세 이상의 노인. 두 번째,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 세 번째, 간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약이 주로 신장이나 간을 통해서 해독되고 배설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주의할 점은 이 약의 심각한 신경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5일 이상 복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신경계 위험으로 지발성 운동 장애가 있는데 이는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구강이나 얼굴의 근육을 움직이게 되는 부작용입니다. 영화 같은 데서 가끔 등장하는데 이런 겁니다. 주로 노인 여성이나 장기간 사용하는 환자에게 발생하며 복용 기간과 횟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단기간 복용을 해야 합니다. 리터러시 M은 여러분께 보다 알기 쉽고 정확한 의학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